아, 연대로 따면서 그렇게 적자죠. 연대로 다 못 냈죠. 지금 다 적자예요, 적자. IMF도 더 힘드니까. 어려운 시기 상생을 위해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자,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서울 경동시장을 찾아가 봤는데요. 이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자주 나오기 힘드니까 오늘도 오랜만에 나왔어요.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요. 안 나와요? 네, 꼭 나올 때만 나와요. 상인들 생각하면 자주 와야 되죠.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, 일단.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.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장보러 많이 올 텐데 보시다시피 와 확실히 줄었습니다. 없어요. 없다고 봐야겠죠. 자, 상인들의 상황 어떨까요? 괜찮으세요? 손님 없어요. 여기 들어오는 손님이 없어요. 한 달이고 두 달이면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진짜 큰일 났다니까요.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진짜 굶어죽게 생겼어요, 진짜. 이렇게 장사에서는 다 굶어죽어, 진짜. 요즘에는 안 팔리니까 그냥 원가가 돼도 팔고 원가가 안 돼도 팔아야지 뭐. 손님이 없어 남은 재료를 폐기하는 일도 이젠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가게를 임대해주는 주식회사 경동시장 측에서 720점포 2,000명의 상인들의 임대료를 20% 인하하기로 했다는데요. 상인들의 어려움을 우리 회사에서도 같이 동참 나누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많지는 않지만 20% 석 달 동안 임대료를 감액해드리기로 했습니다. 네, 맞아요. 한 달에 9천만 원 정도, 그래 한 석 달 동안 한 2억 7천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. 고맙지요. 무지하게 고맙지요. 좋죠. 자, 하루빨리 이 어려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 착한 임대인을 찾아간 곳은 강원도 속초입니다. 이것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후 차이가 확실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손님이 줄었다고 하는데요. 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. 이 시장은 워낙 유명 특산품도 많고요. 또 먹거리가 많아서 평일, 휴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네. 아, 지금 휴일인데도 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. 야. 대낮인데도요. 원래는 네.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저희도 지금 오랜만에 나왔거든요. 근데 별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좀 분위기도 좀 다운되는 것 같기도 하고. 관광객이 없죠. 꽉 차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.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장, 상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? 손님이 네. 코로나 이후로 어느 정도 줄었어요? 80% 90%는 줄었다고 했는데 그래요? 80% 우리 형이 지금 주말 되면 벌써 줄 서가지고 날리시게 된 게 오늘 뭐 알바 나올까 말까 할 정도였으니까 직원도 줄여야 되는데 진짜 없어요. 아. 진짜 한 80%? 아니 보통 이제 손님이 많으면 이렇게 좀 만진 느낌이 나는데 그럼. 그대로네요. 그냥 이대로 네. 그냥 아침에 해놓은 채로 그냥 손도 아예 못하고 그러네요. 자, 하지만 임대료 인하로 조금은 부담을 덜었다는 상인들. 30% 해준다고 전화 받았는데 또 50% 또 해주신다 그래서 네. 정말 지금 상태로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. 임대료 전체 임대료에 30%를 절감해 주시고 네. 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50%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감사하죠. 임대료를 50%나 인하했다는 통 큰 주인공. 자, 찾아가 봤는데요. 한 네. 냉면 가게입니다. 자, 이곳 또한 손님을 찾아보기 힘든 곳입니다. 저도 이렇게 뭐 장사 보니까 저는 세를 받고 있지만 제가 좀 고통분담을 차원에서 좀 세입자들한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정을 잘 아시는 거죠. 3월 달서부터는 50%를 내리기로 했습니다. 코로나 종식할 때까지 할 겁니다.